미리 문제 풀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아, 풀으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도 항상 민법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민법이 모든 법의 토대가 되다 보니 그거 안 해놓으시면 다른 과목 접하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민법을 많이 봐주시고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민법을 계속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민법을 모의고사 볼 때 60 넘었다고 하면 그때는 한 하루나 이틀로 줄이셔도 상관없는데 모의고사가 60 안 되신다고 하면 2, 3일은 계속 민법에 할애하셔서 민법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문제풀이 진도 나가는 만큼 우리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 그 민법 진도 나가는 만큼 나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출제 경향으로 틀린 줄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집 문제 형태보다는 기출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틀리게 문제 만들고 있는지 그걸 익혀나가시는 게 시험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29회 때 위촉된 출제위원들이 문제 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2년, 그래서 29회 때와 30회 때 기출문제 내셨던 분들이 올해까지 내시기 때문에 인력공단 들어가시게 되면 29회 때와 30회 때 기출문제가 출력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심심하면. 심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 보름에 한 번씩은 29회 때 학개론과 민법 풀어보시고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은 30회 때 학개론과 민법 풀어보시면서 내가 기출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맞춰나가는지 보통 보름이면 시험 봤던 것도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확인하시면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고 내가 약한 게 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 잘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는 회차를 좀 넓히십니다. 뭐 29회, 30회만 있습니까? 28회도 있고 27회도 있고 26회도 있고 25회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점점 기출문제 인력공단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 실력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2차 과목은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공법은 올해도 참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이나 또는 세법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신뢰할 수 없겠지만 1차 학개론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민법은 거의 그대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내 실력 평가하는 것도 요령이실 겁니다. 잘하실 거죠. 지금부터 남아있는 한 백 며칠 아마 조만간 카운트다운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꾸준히만 힘들더라도 꾸준히 해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실력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이십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건지 못할 것인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억누르시고 내가 노력한 만큼은 내가 흘린 땀만큼은 꼭 성과로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미래를 믿으시고 그리고 내 노력을 믿으시면 끝까지 한번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5번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대지로 조성된 100제곱미터 토지가 700제곱미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 토지의 건축물 최대 연면적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요약집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한 개 용도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면 문제 없지만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 중에 특정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용도 지역은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하나의 용도 지역은 500제곱미터인데 하나의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 일부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100평 이하이거든요. 100평 이하라면 10평도 될 수 있고 5평 될 수 있고 20평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곳이라고 하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개발하면 되겠지만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 땅만 가지고는 그 용도 지역 지역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중에 저 330제곱미터 이하의 땅이 속해 있다고 하면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 필지를 구성하는 곳이 현재 대로변의 땅으로서 만약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 필지 주변에 주거지로 사용하는 땅이 매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땅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얘를 취득하여 합필하게 되면 대지 전체가 상업지역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방법이 실무에서 가끔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어디에만? 건축 제한에만 적용됩니다. 반면에 저 330m 이하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땅이 존재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서만 330m 이하에 속하는 땅은 가장 넓은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속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토대로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 연면적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연면적 물어보지 않습니까? 특례 있다 없다? 특례 없습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요약집 29페이지를 꼭 한번 봐놓습니다. 요약집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중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가로속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150%이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라는 것 각각 확인되시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용적률의 기본 공식 함께 보시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산층의 연면적 비율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700제곱미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로 적용하게 되면 저 700의 1.5배인 1050입니까? 1050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했으면 산수를 잘했으면 다른 데 갔을 텐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0제곱미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그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이 300제곱미터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00% 바로 300제곱미터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50과 300 더하면 1350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건폐율, 용적률 물어보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공식에 따라 대지면적과 용적을 사용하여 이곳에 건축될 수 있는 최대 연면적 각각 대해버리시면 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 최대 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행위 제한은 항상 건축 제한과 건축 용적률인데 330m 이하의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면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지역에 속한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축 용적률에 대해서는 이런 계산 공식에 따라 각각의 대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 연면적 전부 더하시면 쉽게 계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면 잘한다 못하겠다. 나는 이런 것 잘 모른다. 얘는 계산 공식만 접목 잘하시면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당황만 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각각에 속하는 용도 지역의 면적과 용적률 적용해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 파악하시고 그걸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정답이 쉽게 나오실 겁니다. 하실 수 있다. 26번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1,500m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있고 이 토지에 이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얼마인가?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의 실력 필요하신데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 산정과 관련된 연면적은 지상 1층에 300과 사무실 500, 현재 800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되어 있는 800 빼면 남는 1,200을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용적률과 관련된 기본 계산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 공식 잘한다?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고 하실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학개론에서도 계산 문제는 직접 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볼펜 들고 직접 풀라고 이야기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대로 얘도 해보시면 쉽게 정리되실 겁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48페이지에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도 쓸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한 줌 밑에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맞습니다. 특화 경관 지구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이러한 말 보게 되면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집단 취락 지구란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이다. 맞다 틀리다. 예, 자연취락지구이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표현 나야 됩니다. 녹관농자 이야기 놓으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3번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십니다. 4번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건축 제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특정 개발 진흥 지구란 주산관 외 기능이란 말 추었습니다.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잠깐 이걸 보십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된 문제는 늘상 하나 출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용도 지구에서 두 문제 출제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용도 지구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구에서 출제된 문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계획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루게 할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원래 작년에 없어질 제도인데 얘가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도록 최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생각하시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항상 시험거리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작년에 대상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구의 경우에도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구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용도 지구 지정할 대상을 총 아홉 가지를 정해 놓고 그 아홉 가지 중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 종류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술 먹고 이상한 짓 저지른 분 계시죠?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 취계특보입니다. 경복고라는 말 기억나시고 방방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경복고 동문이 잘 나간다 해서 빵빵하다 그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9가지 용도지구를 두며 시행령에서는 5개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되는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죠. 그래서 이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 주산관을 배제하고 개발하게 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얘가 30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물어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자시,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종류와 다섯 가지 세분 용도지구 봐주시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올해 얘는 시험거리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도 하실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가지 용도지구에 10번째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그리고 세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분 등과 관련되어서는 특경, 특중이란 말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제가 늘상 부탁드리는 게 중요시설물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공, 군, 공항, 교입니다.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중요시설물은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공군, 공항, 교.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리 하나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리는 어떻지? 공군공항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 하나 있다 생각하시고 그걸 공군, 공항, 교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시설과 군사시설. 공공시설입니까? 공용시설입니까? 공용시설. 그래서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나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난다? 그래서 우리
호수, 공원 걸어 다니게 되면 누구나 걸어 다닌다. 신분증 들고 신분증 메고 다녀야 된다. 아무나. 반면에 정부 종합청사나 법원 검찰청 방문하고자 한다면 방문증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 건축물을 뭐라 한다?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만시설과 교정시설 이러한 다섯 가지가 중요성을 보여주고 지정대상인데 학교 포함되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학교 빠집니다. 나는 그건 잘 알고 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신설하게 되면 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완화시키겠습니까? 강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법령과 조례 상하 관계를 따지게 되면 법령은 중앙에서 만든 것이고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중앙에서 만든 법을 규제 목적으로 만든 법을 하위 법령에 해당되는 조례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장이 한 달에 300만 원 쓰라고 했는데 집안 구성원이 개개인이 300을 넘게 써버리면 가장이 시킨 것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장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방 빼란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가장이 꼭 되시는 것도 아, 돈 많이 벌면 가장 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로 신설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각각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대상에 관한 문제를 시험을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시험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절차 넘어가지 않고 조례 신설이나 세분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특경 특중형이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구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특히 중요시설을 보호시구는 중요시설물이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공군, 공항, 교란 말로 다섯 가지 대상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 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예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특별히 조례로 신설하거나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한 용도지구는 국장은 증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로 복합용도지구 지정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침식이란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잘하시는데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특히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얘는 최근 29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29회 때는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29회 때 행위 제한 나왔기 때문에 30회 때는 뭐 나온다? 절차. 30회 때는 뭐 나온다? 아. 행위 제한이 29회 때 나왔으면 30회 때는 뭐가 나온다? 대상이 나오고 31회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게 돌아가면 나오는 판국이거든요. 저 연목을 하고 다른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출제하신 분들은 다른 걸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보시는데 그중에 만만한 게 있다고 하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절차를 시험에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약화하셨습니다. 연안침식지역 이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상 지역지구 구역지정은 이미 사항이지만 딱 세 가지는 강행 규정이었죠. 하나 해결되셨으면 정택 10년 지공 30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구 증가율과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곳은 그냥 끄떡이시면 기반설 부담금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금입니다. 얘는 속으로 계속 따라해 나가시다 보면 그게 세뇌되고 어느덧 시험 문제 풀 때는 자신 있게 문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복합용도치구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요약집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종 일반 주거지역에 순주한다면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하게 되면 2종 일반 주거로 바꿔버리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종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개발사업 하기 위해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설의 부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곤란하다고 하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주거지역과 설마 준주거지역 나오실 건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아시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 세 곳만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대상 2단이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일개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1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개하자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놀랬지만 하여튼 일일개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개주하다 보면 그 돈 들고 튀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신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은 일일개입니다. 매일 개하는 것.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다만 일반 상업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일일개 용도지역 변경 시에 기반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입니다. 복합용도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국장 빠진다라는 것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때 일반 주거지역 등의 전체 용도지역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복합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은 건폐율 용적률은 일반 주거지역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 그대로 따라가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고 준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우리 단란준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딱 떨어지기 좋으실 것 같은데 단란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정답과 관계없다. 대신 15년 전만 하더라도 출제하는 분들이 단란준 시험에 다루게 되면 걔가 정답이었거든요. 요즘은 단란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놀래지 마시고 아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했는데 30회 기출문제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 찾으셨죠? 1번 단란주점 정답이다 정답 아니다. 요즘 단란주점 요즘은 나오면 무조건 정답 아닙니다. 대신 15년 전 20년에는 오지선다에 단란주점 나오면 걔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그 길을 제일 좋아하시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정답과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준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이라는 게 건축 가능한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미 작년에 29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주실 것은 일반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로 건축 가능한데 이 준공업 지역에 건축 제한 중에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저 일반 공업 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근로자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월급 받으면 집에 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삥땅 치셔야 되겠습니까? 잘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들이 삥땅 칠 수 있는 용도는 건축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 게 안 마실 수와 그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파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근로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아기들은 노유자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잘 들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삥땅 칠 수 있는 그런 용도와 아파트와 노유자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이라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저런 거 한 적이 있다?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건축 제한은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고도지구는 도중관리계획. 최고한도입니까? 최저한도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고도지구는 높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한도이다, 최고한도이다. 최고한도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셔야만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제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고한도 초과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자연치락지구와 집단치락지구. 자연치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여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된 상태에서 2차적 지정하는 토지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중에 요약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거죠. 예, 그래서 1번과 관련되어 우리 대상 절차 행위 제한 다 보셨습니다. 행위 제한 해볼만 하다? 못 해먹겠다. 아니, 다 조례이고, 못 해먹겠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지 27페이지 보면, 요약지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위 제한 찾았습니까? 철학지구 1번입니다. 자연철학지구는 대통령령, 국토법령을 말합니다. 2번 집단철학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인데 제가 다 적기 귀찮아가지고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냥 개특법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도지구라는 말 찾았습니까?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계획 수립하기 전, 수립 전이란 말 보게 되면 조례.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개 빼고는 다 조례. 못 해먹겠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대신 얘보다 올해는 절차, 특히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빠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대상용도지역은 1개입니다. 일반주거적, 일반공업적, 계획관리적. 예, 그래서 이런 실력수들에서 2번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3번 우리 기억 보시게 되면 보호지구 찾으셨죠. 여중생입니까? 역중생입니까? 49페이지에 3번 기억 보시면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술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거 보니 역중생이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패턴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나온다? 절차.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냥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자. 결론 시키는 대로 하자가 결론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4번 찾으셨죠.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필요하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정 용도 지구 외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용도 지구 신설입니다. 용도 지구 새로 신설하는 것은 법령에 따르는 것입니까? 조례로 따르는 것입니까?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신설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때 장관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이래 경우 해당 용도 지역 또는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 지구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완화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강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2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한 때 해당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가로 속에 특화 경관지구 추천했습니다. 중요성을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특경 특중입니다. 특경 특중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자는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이해되신 겁니다. 4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한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 기억나시겠습니까? 다 조례이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연철학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철학지구는 계특법령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으면 용도지역 그러면 우리 다시 이걸 하나 봐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 특광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체, 세종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도 지역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곳에 학교가 존재한다면 학교 주변에 PC방이나 유락시설, 숙박시설 함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PC방 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도시 지역 전체에 걸쳐 지정되는 겁니까? 필요한 시설에 주변만 지정되는 겁니까? 주변만. 그러면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거시 경제란 말과 미시 경제란 말 보신 적이 있는데 도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면 거시적 측면이고 용도지구는 미시적 측면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개발사업이 필요하여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미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축제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키기 위해 증하는 것이죠.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능 증진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이 결정된 이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1차 규제입니까? 2차 규제입니까? 2차 규제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잘하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5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풍수해 등으로 동일한 재해가 최대 최근 몇 년? 10년 사이에 몇 번?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냥 방제지구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10년 사이에 2회 이상 인명피해 발생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 결정 하여야 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국장이 한다? 시도의사 대주시장만. 시도의사 대주시장만. 그 정도면 되십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네, 3번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방제수관의 건축 제한 중에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까? 홍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홍수 많이 발생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방제수구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홍수 범람하는 장소가 되고 1층을 물이 넘치게 되었을 때 비워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필로티 구조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상식이시죠? 이제 우리는 상식이 점점 풍부해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4번,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5번, 그냥 건너뜁니다. 6번입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냥 건너뜨십니다. 얘는 건너뜨십니다. 5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시도시사 대도시장은 지형이거나 필요한 때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조례로 조례 동의를 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중요성을 보여주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맞죠? 예. 특경 특중이란 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특경 특중. 예, 7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다. 1개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1 이하라는 말 기억하시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기반설의 부족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곤란할 때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으며 전체 용도 지역의 얼마? 3분의 1까지만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그냥 바로 놓습니다.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라면 일반 주거지역 건축 가능한 건물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 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차시였죠.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공업지역에는 도시군 계획조례가 서하는 바에 따라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근로자가 참 많을 겁니다. 어르신과 아기들은 없죠. 그래서 노후유자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월급 집에 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란수장과 안마시술소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4와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한번 나온 내용이고 5번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행위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잘 틀려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 앞으로 저도 나중에 동용모의고사 만들게 되면 꼭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려봐야만 실제 시험에서, 실전에서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차셨죠. 개발진흥도의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르며 개발 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조례니까 맞는 이야기지. 갑자기 도시군 관리에 바뀌어 있으면 또 속으실 거죠.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구와 관련된 건축제한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옆에 페이지 1번 찾으셨죠? 용도지구 안에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에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면 1차 토지 이용 규제인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1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맞지. 이게 조례로 바뀌어 있으면 바로 틀린 주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장례시장 만들면 주민들은 좋아한다. 대모하러 나온다. 예, 그런 느낌으로 3번을 찍어야 되는데 29회때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자연친화지구 안에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친화지구는 녹관농자가 자연친화지구의 지정 대상이거든요. 녹관농자의 경우는 4층짜리 건물만 건축할지 5층, 6층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자연친화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방송통신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녹관농자에는 최대 몇 층까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